문동수 교수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네, 이게 얼마 만이에요? 8월 말에 제가 경주 중에 부상으로 이제 다치고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복귀해서 지금 말 타고 있고 이번 주에 경주 복귀합니다. 발목을 다쳤었다고요? 네, 왼쪽 발목을 다쳐서 복숭아뼈 양쪽 다 골절 이제 당해가지고 좀 생각보다 걸렸어요. 예상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발목 부위다 보니까 이제 각도도 그렇고 예상보다 좀 걸렸습니다. 몸도 아팠겠지만 무엇보다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. 한참 그 잘 타던 시기에 갑자기 부상으로 쉬게 돼서 처음에 좀 한 일주일 정도는 다치고 난 뒤 일주일 정도는 마음고생도 좀 했고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무덤덤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데뷔한 이후로 지금까지 쉰 적 없이 계속 이제 경주를 타고 이제 말을 타왔는데 한번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또 좋게 이제 전화복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.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좀 뭔가 내려놓고 지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동안은. 네. 그래요. 밖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새롭지 않았나요? 네. 멀리서 지켜보니까 뭔가 이제 그동안은 되게 뭔가 쫓기듯이 이렇게 한 주 한 주 쫓기듯이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는데 막상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공백기를 가지다 보니까 뭐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. 되게 그래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래. 토요일 뭐 두세도 지금 뭐 엄청 꽉 채웠고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이나 아주 좋아 보이는데 사실 복귀하면서 걱정을 좀 했어요. 예, 아무래도 두수가 이제 프리 기수인데 두수가 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제 기승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아무래도 연말 휴장기도 있었고 이제 정지자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이 타게 되는 것 같고요.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기승 기회를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. 저는 토요일에 아홉 마리를 꽉 채워서 타더라고요. 관심이 가는 말들이 있을까요? 일단 제가 처음부터 이제 복귀하고 계속 조교를 해왔던 21조 마필 아마로네랑 스타켓이라는 마필이 조교하면서 점점 마음에 드는 느낌이고 이제 육군 둘 다 육군이고 암말인데 편성상 모르겠습니다.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지금 내심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마필들이고요. 그리고 뭐 스타켓이란 마필은 직전에 2등을 왔었기 때문에 지금 말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 능력만큼만 띄워준다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론에도 말 상태는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. 네, 뭐 조교 때보다도 경주 때 더 근성을 보이는 마필이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,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여러 마방에 지금 말을 다양하게 타고 있어요. 40조의 말 한 마리도 지금 데뷔전을 치르네요. 예, 스피드 조이라는 마필인데 이게 이제 망아지 때 이제 40조 마방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그랬던 마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조교 과정에서 골막이 조금 있어서 뭐 이게 데뷔 기간이 좀 연장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올라오고 골막도 약간 완화가 돼서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데 천성도 단초라고 마필도 이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어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. 기대를 좀 하는데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52조 마필의 쾌한 예봉산이랑 과천볼트도 제가 조교를 꾸준히 해오면서 과천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체격도 되게 좋은데 아직 스피드감이 좀 부족한 마필이라 지구력도 그렇지만 스피드도 좀 올리는 훈련을 해가지고 이번에 1700에 출전을 하는데 직전에도 5착, 6착 정도 척승권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뭐 입상권이랑 거리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.
쾌안 예봉산이라는 마필은 제가 능력 검사를 마치고 데뷔전을 못하고 제가 다치는 바람에 이제 인연이 예, 좀 끊긴 마필인데 이번에 다시 또 이제 기회를 주셔서 타게 된 마필인데 능력 검사 때 좀 그래도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모습을 보였었어요. 근데 실 경주 때 성적이 지금 좀 안 나고 있는 모습이 마필이 아직 좀 어린 것도 있고 급한 성격이 좀 그래 있어서 성적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마방에서 또 신경을 좀 썼고 이번에 편성도 좀 약한 편성에 이제 좀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조금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한번 타보겠습니다. 기대도 되고 약간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. 네, 뭐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오랜만에 타는 거기도 하고 새해 무술연 첫 새해 첫 경마기도 하고 이제 2018년 새해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초심으로 이제 한번 열심히 한번 타보겠습니다. 네, 파이팅!